아휴, 오늘도 100층 탈출 도전하러 온 휴지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50층까지 가가지고 피규어한테 당하고 나서 굉장히 좀 아쉽게 실패를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꿀팁들을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여러분들의 꿀팁들로 100층 뚫어봅시다. 렛츠고! 이번엔 비타민 한번 사보자. 체력이 중요하니까 일단은. 얘가 그 잭인가 그러던데 문 열면은 아직 또 극악의 확률로 나오는. 자, 일단은 초반 구간은 이제 빠르게 한번 넘어가 봅시다. 빠르게 돌아봅시다. 자 이제 나올 건데 러쉬가 오는 소리가 날 때 들어가라는 꿀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너무 오래 숨어있으면 그 하이드라는 녀석 있잖아요, 걔가 나오기 때문에 딱 오는 소리가 들어가면은 이제 숨어주라는 그 여러분들 또 꿀팁.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과연 몇 층까지 뚫을 수 있을까. 일단 50층은 무조건 넘겨야지. 맞아, 이거 있었어. 저번에 제가 듀프라는 녀석한테 그 가짜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한번 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듀프 팁이 있었어요. 문 번호를 외워야 되고요, 거기가 가짜 문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가까이 들어가서 들어보면 그냥 듣기만 하려고 했어.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아, 비타민 여기서 써야 돼? 뭐지? 잠깐만, 이거 체력 회복 아니었어? 아, 속도 빨라지는 거구나 이거. 아, 나 체력 회복 되는 건 줄 알았네. 위험할 때 그냥 도망치는 용도로 써야겠다 이거는. 아, 그리고 아까 러쉬 지나갔잖아요. 극악의 확률로 러쉬 대신 또 MVC라는 녀석이 나온다고 하는데 걔는 뭉크의 절규마냥 그 얼굴로 막 왔다리 갔다리 오지게 하면서 쫓아온다고 하는데. 러쉬 is coming. 빠르게 뚫고 가자. 소리가 소리 났을 때 빠르게. 오케이. 야, 이러니까 확실히 좀 안정적으로 뚫고 가지네. 잠깐만. 아, 이게 저 이것도 궁금했었는데 파란색 불빛은 가이딩 라이트라고 해가지고 플레이어가 뭐 열쇠를 못 찾거나 어두운 방에서 이제 헤매고 있을 때 그 알려주는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불빛입니다. 쉽게 말해 힌트죠. 시크전이다. 큰거 온다. 슬슬 큰거 온다. 준비하시고 시크 이즈 커밍! 좋아. 빠르게. 17층. 잘못 온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근데 오래 제가 여기서 있어서 그런가 가이딩 라이트가 불빛 비춰줘가지고 좀 쉽게 뚫었는데? 오휴. 아, 어림없지. 나 50층도 또, 나 이제 그 50층까지 간 남자야. 아, 확실히 근데 도어즈 이게 자비가 없는 게임은 아니야. 이렇게 뭐 힌트도 알려주고 말이죠. 오, 야, 뭐 이렇게 서랍이 많아. 나 적갑툭튀가 제일 무서워 솔직히. 이거 뭐 그건 예측이 안 되니까 말이야. 뭐야? 해물채 따갠가? 이건 어디다 쓰는 거지? 이거는 그냥 열쇠 안 찾고 바로 문 딸 수 있는 그런 도구죠 그러면. 아, 이건 자물쇠 따기로 열어야 되는구나. 오케이. 자, 이제 슬슬 피규어 나올 때 됐는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자. 여러분들이 저번에 피규어 남주신 꿀팁 한번 보고 갈게요.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얘가 눈이 없고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애기 때문에 아주 살금살금 앉아서 다녀야 된대요, 소리 안 나게. 근데 또 너무 가까워지면은 심장 소리를 듣기 때문에 또 가까워지면, 마냥 가까워지면 안 되고. 그리고 50번 방에 무적 자리가 있대요. 무적? 피규어가 처음으로 간 방향에 있는 큰 책상 쇼파 뒤에. 자물쇠를 풀 때도 자물쇠 바로 앞에서 하면은 피규어가 동선이 잡혀서 잡힐 수도 있으니까 무적 자리에서 풀어야 된다는 거구나. 여차 하면은 비타민 빨고 도망치는 거야. 아, 맞다. 무적자리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피규어. 소리 안 나게. 피규어 어디 갔어? 오, 저기다.
무슨 종이 같은 거를 찾으라고 했거든요. 비밀번호 저번에 못 풀어가지고 못 찾았잖아. 아 여기가 그 무족존인가? 이게 뭐야? 뭐 공사? 이쪽으로는 안 오나 보네 피규어가. 아 이래서 무족 자리라는 거구나. 아니 이거 힌트를 모르겠는데? 자 1, 2, 3, 4, 5. 저 네모가 공이 아니라 오각형이네요. 자, 책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아 자 저 오각형이 다섯 번째니까 다섯 번째 자리 숫자는 4라는 소리지. 지금 이거 책을 여러 개 찾아야 되나 본데. 못 와요 못 와요. 와 이거 진짜 그냥 무척적 꿀팁 감사합니다. 아 이거 너무 억울해서 안 되겠어. 부활하는 이건 써야 되겠다. 부활 거는 못 참지. 아 그 무족 자리가 화분 뒤라는데요. 아 그 무족 자리가 또 저기 있나 보구나. 2층 올라가선 위험할 땐 저쪽으로 빠져 있어야겠네. 4 4 5 3 4 이거 맞잖아. 됐어. 아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52층에 무슨 비밀삼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 그렇구나. 제프의 샵 안노? 이건 시체는 또 뭐야. 돈을 좀 많이 모았어요. 꿀팁을 봤는데 90층부터는 라이터 이런 게 필요하대요. 필수래. 십자가 있으면 뭐 괴물아 물러거라 이거 할 수 있는 건가? 아 이 십자가가 하이드랑 스네어 글리치 티모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괴물들한테 쓸 수 있다는데. 십자가 공격 한번 방어한 다음에 괴물을 사슬로 구속한대. 이거 피규어 같은 애한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자 해골 열쇠는 아무 잠긴 문도 열 수 있지만 의무실에서 비밀방 문을 하는 데 쓸 수 있대요. 오 이런 게 있나 보구나 또. 자 팁이다. 60층까지 빠르게 또 뚫어보자고. 보니까 아까 60층쯤에서 그 의무실 그게 아까 나온다는 것 같은데. 여기가 의무실 아니야? 여기서 해골 문양을 찾으라는데? 여기 완전 꿀파밍 장소잖아? 그럼 여기서 좀 피회복 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 여기구나. 여기로 가면 된다는 거잖아. 야 이거 안 샀으면 후회할 뻔했네. 여기 바로 여기. 와우. 100층 탈출 머지않았다. 70층 돌파. 후. 언제 오는데. 비타민 먹고 달릴 준비하자. Shake is coming! 형 왔다.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76층 돌파. 77층 돌파. 어? 아니 뭐야? 왜? 아 이거 비타민 먹었어야 되나봐. 나 속도가 너무 느렸나? 아 이렇게 억울하게. 아니 왜 나 죽은 건지 모르겠네. 비타민 썼어야 되나봐 무조건. 출 가는 거야. 온다. 오. 빨리 이 친구는 조금 잘하는데 드디어 80층이다. 시크 구간도 통과했고 할만해. 나에겐 최후의 포루 십자가가 남아있어. 어? 이거 뭐야? 어? 뭐야 이거 뭔데? 저게 그건가 봐. 엠부시인가 그건가 보네. 여러 번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저건가 봐. 또 온다! 아! 아, MVC 얼굴은 못 봤다, 근데. 아, 얼굴 한번 볼걸. 잠깐만. 친구야, 나랑 같이 온 친구 어디 갔어? 아, MVC 그냥 봉인 한번 시켜볼걸. 어,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봉인할 생각이 안 들었어. 여기 뭐야? 90층 왔는데요. 완전히 또 새로운 패턴이네. 어, 진짜 이제 탈출 직전인가 봐. 왜 바깥인데요? 바깥 세상이 나왔어. 어, 나 이제 보내줘.
제발 탈출 직전. 92층. 어, 이거 뭐야? 아이즈인데? 아이즈잖아. 아,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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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 94층. 나왔다, 가자! 진짜 다 왔어! 러쉬 있었구나. 98! 아이즈! 눈 깔고. 축하. 왜 러쉬 소리를 못 들었어? 오 노! 넌 못 지나간다.